이은지와 박예은. 박예은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아직 박스 안쪽 마지막에 잡아냈던 천안의 골키퍼. 네, 계속해서 경주의 슈팅이 조금 쌓이고 있는데 네. 골문을 열어내는 데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경주예요. 지금도 우선 최소미의 헤딩이 먼저 있었고 마지막에 전은하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그렇죠. 이현영 선수와의 경합에서 좀 앞서면서 슈팅까지 성공을 했던 선수들 모두 오늘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예은 왼발 슛 낮게 넘어졌습니다. 네. 박예은. 그리고 전환을 골키퍼의 선방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오늘 눈 깜빡일 새 없이 굉장히 빠른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박예은 선수가 먼 쪽 포스트를 보고 굉장히 정확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전환을 골키퍼의 집중력. 민지가 굉장히 먼 위치에 있던 이네스와 패스를 주고받는데요. 이네스! 슈팅! 이네스!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전하늘이 지금 여기서도 전하늘 골키퍼가 가랑이 사이로 공이 조금은 빠졌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 가져가면서